제가 15년씩 본 것 중에 제일 기쁘거든요. 다른 거 몇 세 보셨을 거 아니에요? 엄청 봤어요. 15년씩이면 거의 이제 10년 된 차들은 안에가 안 뺏기고 뭐하고 비스 막 가고 이런데 뭐 내려놓거든요. 매물이 없어요.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겠다. 자 여러분 육성재입니다. 멀리서 부산에서 두 번이나 오셨네. 부산에서 또 새벽부터 KTX 타고 오셨어. 부산에서 기존에 3.5톤 카고를 하셔. 근데 좀 더 큰 차로 증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하디 귀한 메가트럭 단종된. 그 다음에 일반 카고들은 압축이 많은데 요거는 후축이잖아. 후축을 찾으셨어. 저번에 계약하러 할 때 한번 오셨고 오늘은 출고할 때 오셨는데 출고할 때 보니까 에어컨 바람은 정상적으로 뭐 팬이나 모터나 다 돌아가는데 에어컨이 안 시원하더라고. 아... 가스를 점검하니까 정상적으로 오래 장시간 세워놓으면 에어컨 가스가 빠집니다 여러분. 기존에 뭐 운송업을 처음 하시는 분은 아니고 3.5톤 광폭 윙바디를 하시던 분이야. 근데 하다 보니까 밑에 지방은 5톤 카고가 좀 더 적절한 것 같아서 카고로 구입을 하셨어. 3.5톤 광폭 윙바디는 저희한테 판매를 하셨고 그래서 요거 오늘 출고하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메가 탈차처럼.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 메가트럭이 엄청 귀해. 예. 15년식인데 주행거리가 10만 킬로야. 예. 이분이 딱 찾던 거야. 후축에 카고에 전국에 매물이 없어. 오직 어디 있다? 디젤 트럭. 그렇지 디젤 트럭. 자 찍어봐. 보셨을 거 아니에요. 엄청 봤어요. 15년식이면 거의 이제 10년 된 차들은 안에가 안 뺏기고 뭐하고 비스 막 가고 이런데 뭐 내려놓거든요. 다 뭐 매물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뭐 부산에서 여기까지 오셨겠다. 그 주변에 뭐 양산이나 뭐 김해나 그쪽도 매매 상사 있잖아요. 위에보다는 적은데 그래도 단계가 있잖아요. 요즘에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어요. 예전에는 차를 매입하면 수리나 기본적인 걸 안 해놓고 그냥 팔아요. 매매상사 가보셔서 아시겠다고. 그냥 타이어 다 다른 데로 놔두고 새 차만 해놓고 팔아. 이런 은색 같은 거나 이런 LED 반사경 하나 이런 것도 다 저희는 새거로 교환해놓는단 말이에요. 이런 것만 시키니까. 그럼요. 그만큼 이제 차도 이제 구매하신 분한테 더 필요해요. 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놔야 그다음 빨리 매매가 되고 나중에 욕 안 먹어요. 가져갔는데 뭐 이거 안 되니 저거 안 되니 두 번 욕 먹기 싫어서.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놓는. 중간에 보다 나가시면 삐찌꼬얌. 가서 저희가 엔진 미션은 보증을 해드리니까 이상 있으면 전화. 나머지 소모적인 것들은 아까 516 교환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하셔야 돼. 출발하시기 거리가 갈 길이 먼데. 아침에 해서 기능하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애들 다 바빠가지고 직접 끌고 왔어요 제가. 아니, 저 거기 가서 끌고 왔어요. 하여튼 다 번창하시고. 네네. 준비해서 감사합니다. 네 전화 주십시오. 네. 아버지 뭐 하시노? 기대지야. 한 대 또 출고했으면 차고지 가야 돼. 차 다른 이제 형님이 계약한 건데 개별 넘버 계약한다 그래서 요거 바톤 이어받아서 바로 찍겠습니다. 부산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. 광폭 윙바디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카고로 변경하시냐. 더 어렵고 더 힘들거든. 네. 근데 그쪽 일거리가 카고 일이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. 변경하신 거지. 저분은 그래도 한 운송업 한지 3년 됐는데 적성에 좀 맞으시대. 네. 요즘에 엄청나게 어렵다는데 진짜 열심히 하세요. 차박도 하시고 3.5톤으로 밤이고 새벽이고 저녁이고 없어.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